누가 되겠지? 자,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계란 간장 볶음밥이고요.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일단은 계란을 계란 후라이팬에서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비벼 먹어도 되고, 계란을 이제 그 뭐야 스크램블 해가지고 나랑 같이 볶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스크램블을 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계란 스크램블을 먼저 할게요. 이등님은 이미경님 반가운데 저는 이등이 아닌데요. 제 닉네임은 톰슨인데요. 잘못 들어줬는데 이등은 누구야? 아마 영상 보다가 뒤에 또 영상이 생방송이 종료되거나 끝나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다른 방송 넘어가더만 유튜브, 그죠? 그래서 넘어온 거 아니야? 유튜브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틀어놓고 이제 보기 다른 걸 하겠죠.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영상이 끝나거나 라이브가 끝나면 딱 넘어가던데. 다른 사람 방송. 예전에 어떤 분도 막 내 영상, 유튜브 영상에 막 악플을 써놨어. 근데 악플을 썼는데 닉네임이 달라.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아닌데 일단 어잉? 뭐지? 어잉? 죄송한 표현인데 자기는 분명 다른 분한테 썼는데 영상이 넘어간다고 그러고. 제가 죄송한데 이든이라는 분이 아닌데 저는? 이미경님? 죄송한데. 사람 안 와. 내가 지금 트위치 채팅 못 본다고 좀 말 좀 해줘. 사람, 아니, 잡네. 빨리. 연세대 통공과 이호중. 빨리. 말 좀 해줘. 이든이라는 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 됐고. 이제 스크램블은 됐네요. 웍은 그냥 앞뒤로만 해도 다 됩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앞뒤로만 하셔도 되나? 아예. 좀 흘렸다. 여기다가 넣을 거. 야채들은 뭐 파마늘하고 양배추하고 표고를 준비했는데요. 그냥 파마늘만 있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오늘은 마가린을 넣은 간장. 브레이든이라는 분이 누군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표고도 채 썰어서 얼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서. 물론 이제 얼리면은 맛은 좀 떨어진다 여러분. 당연히 신선한 게 좋겠죠. 마시던 뭐든 다. 요거는 이제 소세지.
다 넣고 이제 볶으면 돼요. 물론 이제 파마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볶으면 끝. 여러분 볶아볼까 이제? 아, 굴소스 넣어야겠다. 일단은 파마늘 넣으세요. 마늘하고 파면이나 이제 파기름도 내주고 살짝 이제 간장 살짝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간장 향을 내는 거고요. 이거는 마늘 아니 그 뭐야 간장 계란 볶음이기 때문에 간장으로 맛을 낼 거예요. 좀 이따 또 마늘 간장을 넣을게요. 이제 중국집에서 나는 좋은 냄새 나죠. 이거는 뭐 끓여지 넣고 굴소스 이거 다 합쳐졌죠. 아 조금만 더. 그리고 그리고 초보랑 양배추 그리고 계란 그리고 밥을 넣습니다. 밥은 이렇게 밥을 터놨고요. 여기서 마가린을 좀 넣어주고 이건 마가린 마가린 입맛 없을 때요 여러분들 마가린만 넣 마가린 그냥 뜨거운 밥에 마가린 넣고 간장 넣고 그냥 비벼 먹어도 맛있더라고. 입맛이 없을 때 이제 간장 간장을 이거는 이제 간장으로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시큰 좀 될 것 같아. 보고 이제 또 가감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먹으면은 좀 입이 심심할 테니 설탕 넣어도 되고요. 올리고당 넣어도 되고 저는 올리고당을 넣을게요.
고추장을 조금 넣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여열로 이제 볶으면서 후추 조금. 아, 정말 쉽죠, 여러분. 우리가 요리가 쉬워지는 시간. 뭐 참기름으로 이제 마무리해도 되고요. 그냥 뭐 다른 거 볶듯이 안 해도 되고 자기 편하신 대로. 뭐 마무리는 깨.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참기름은 안 넣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죠? 참. 예, 네, 간장 계란 볶음밥 완성. 짜잔. 자, 이제 먹방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